그러면요, 딱 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걸 묻고 있어. Different saying. 다른과 같은이죠. 어떤 관계? Opposite 관계죠. 그걸 반대말. Clear, cloudy. 화창한이죠, 이거? 그렇죠? 맑은, cloudy, 흐린. 반대말 맞네. Fast, slow, 빠른, 느린. 반대말, big, large. 같은 말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tall, short. 키큰 키자고. 여기에 답은 4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나옵니다. 그 시험 문제. 우리는 언어로지스라는 이름으로 이걸 해봤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뭐 as 뭐뭐뭐 is 뭐 to 뭐 as 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짝지어진 관계가 보기와 같도록 빙판할 만한 말. 자, 페인터하고 페인팅이야. 그러면 페인터는 뭐예요? 페인터는. 페인터가 뭡니까? 화가죠, 화가. 페인팅은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면 페인터가 페인트한다. 무엇을 페인팅을. 이 관계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폼은 뭐야, 폼? 시죠. 그럼 여기 들어갈 우리말은 뭐예요? 시인이죠, 시인. 그럼 시인이 영어로 뭡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나요? 가르쳐줬어요? 기억이 안 나나요? 포에트죠, 포에트. 라이터도 괜찮긴 하네요. 그니까. 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뭐냐? 어떤 것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관계를 이것도 어널로지즈네요. 그니까. 그러면 싱어예요, 싱어. 그렇죠, 가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렇죠, 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문제죠. 정리하시고요. 페인터는 페인팅을 만들고, 포엣은 포엠을 만들고, 싱어는 송을 부른다. 이런 관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표 단어네요. Animal, 소겐, bear, deer, kangaroo. Family and cousin, little sister, brother. Cousin이 뭐였더라? 사촌이었죠. 그러니까 삼촌은 uncle,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City, Canada, France, Italy. 틀렸죠? City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City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죠. Country라 해야 되는 거죠. Country. 또는 nation이라 해야 되는 거죠. 둘다 알고 있는 말이죠? 있습니다. 국가, 나라, country, nation. City가 되려면 뭐 뉴욕, 대구, 서울, 구미 이런 거 해야 되겠죠. Paris, London, Berlin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Fruit and pineapple, watermelon, apple. Sport and baseball, tennis, soccer.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이걸 이런 시험 문제 자꾸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단어의 뜻을 내가 무슨 시다 무슨 시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켰어. Read는 읽다죠. 하다시 meet 만나다, talk 대화하다 하다, deep 뭐죠? 그렇죠. 깊은 어떤 시죠? Introduce 뭐 하다, 소개하다 하다시 아닌 거 골라내면 되는 거네요. 시가 다른 거. 그러니까. 품사가 다른 것은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다라는 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 Sam and Ryan are they are from Italy네요. 그렇죠. 걔들 이탈리아 출신이야. They are from Italy. 다음에 On weekends, my family spend time together from morning to evening. From morning to evening 뭔 뜻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습니까? Okay, on weekends가 뭐라 그랬더라? 주말마다라 그래서 주말마다 on weekends이기 때문에 주말마다 그럼 on weekends 같은 말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더라? Every weekend라 했죠.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Every weekend, on weekends, my family spend time.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보낸다? Together 함께. From morning to evening. 아침부터 저녁까지. They are from Italy. 전치사 문제라 하죠, 이거. 전치사 문제.
다음에 My brother is very tall. He's over. 예, 톨이 올 수밖에 없네요. 나의 브라더가 일단 뭐 키가 작다 아니면 작 아, 키가 크다 아니면 작다인데 he is over. 이거 보세요. He is over 187cm tall 라고요? 187 숫자는 자꾸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듣기에서 숫자 자꾸 나와요. 그러면 키가 over의 뜻이 뭐예요? over 여기에서 over는 뭐 이상이란 뜻이죠. 그는 180cm, 187cm 이상이다. 그러니까 키가 크다 그래야 되겠죠. Suo lives near the school. Start가 아니겠죠. 산다. 학교 근처에. This story is about a great painter. 이 소리는 누구에 대한 것이다? 위대한 화가에 대한 것이다. 맞습니까? Okay, 그 다음에 Read a book, Blue Sea, Sweet Ice Cream, Deep Hair, Wear Glasses 안경 쓰다, 책 읽다, 푸른 바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되지만 깊은 머리카락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거 말고 어울리는 것은 뭐 Long이나 Short 이런 거겠죠? 그렇죠? Brown, Black 이런 것들이 어울리죠. 깊은 머리카락은 도대체 뭔 머리카락인지 안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말의 덩어리가 어색한 녀석이. 오케이, 그 다음에 I eat chocolate all day long. Sam and I, we네요. 앞만 길어봤자 we love each other. 둘 사이에 서로서로 each other. 그렇습니까? 셋 이상 사이에 서로서로 뭐라 그랬더라? One another. 참고로 알아두세요. 둘 사이에 서로서로 each 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My bag is next to your bag. Next to 같은 말 뭐라 그랬더라? 뭐뭐 옆에 B로 시작하는 By 됐습니까? 뭐뭐 옆에 Next to 하고 By 하고 같다는 거. 그 다음에 The man은 The man인데 어떤 The man? Over there 앞만 길어봤자 He is my brother. The man over there 저기 있는 남자 어떤 남자 저기 있는 남자는 my brother다. 그 다음에 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 뭐라고 물었더니 She's my little sister My sister Lisa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My sister Lisa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소개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다. Who is she? 그러니까 Who is she? 말고 다른 말 너는 소개해줄 거니? Will you? Will you introduce the girl over there?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Will you introduce the girl over there? She's my little sister. 또는 뭐 뭐가 있을까? Will you? 하여튼 그 다음에 Who are you? 너 누구니? How do you like her? 뭐 뜻이 How do you like her? How do you like? 어떻게 좋아하니? 누구를? 그녀를. 그래서 그녀에 대한 뭐 묻기? 평가 묻기죠, 이거. 그러니까 그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거야. How do you like her? 어떤 식으로 사랑하니? 어떤 식으로 좋아하니?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매우 많이 좋아해. I like her very much.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란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her 대신 딴 거 넣으면 뭐 그 영화 어떻게 생각하니? How do you like the movie? 됐습니까? 평가 묻기입니다 이건. Where is she from? She's from Canada. 중심 묻기. What does she do? 이건 뭐 묻는 거라 했죠? What does she do? 뭐 묻기? 그렇죠. 직업 묻기니까 뭐라고 물어낸다? What is 무슨 job? Her job 하고 갔죠. 그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job? What does she do? 됐습니까? 그 다음 거 공통으로 들어갈 말 수진이가 팀 부르는 겁니다. 팀아 This is Becky. 예, Becky야. Becky, this is team. Hi Becky, nice to meet you. Hi team, nice to meet you. 그래,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랑 누구? 팀과 Becky. 됐습니까? 수진이는 둘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물음표 안 하면 틀립니다. 여기 물음표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저놈 누구냐? Who is that man? 저놈은 저놈인데 어떤? In the blue shirt. I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Where입니까? Wearing입니까? 그렇죠. 입고 있는 해야 되니까. Who is that boy wearing the blue shirt? 전치사 in 주의하라 했습니다. Who is that boy in the blue shirt? 그래서 안경 쓰고 있는 이 뭐였더라? 안경 쓰고 있는 with the glasses. 전치사 with 했습니까? 저기에 있는 뭐였더라? Over there. Who is that boy over there? Who is that boy with the glasses? Who is that boy in the blue shirt? 전치사 문제 분명히 출제될 거고요 이거. 다음에 Who is Yuna? Yuna가 누구지 물었으니까 She is the girl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Girl이야 with the glasses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안경 쓰고 있는 애야. 그쵸? Oh, Yuna is pretty. 다음에 이거 뭐 묻기? 그녀는 what 같니? 뭐 묻기? 그렇죠. 이거 평가 묻기라고 했어요. What is she like? 그렇습니까? 그녀는 무엇 같니? 성격이 개 같니? 천사 같니? 그랬더니 천사 같대죠. She's really kind and smart. 그렇습니까? 이거 저,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니 아니라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녀가 무엇 같니? She's really kind and smart.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Hi Mino, this is Lisa. Lisa를 뭐하기? 표현, 아 뭐야 소개하고 있죠? 표현, 소개하는 표현은 같은 말. I'd like to introduce Lisa to you. 또는 내가 소개할게. 내가 소개할게. 이거 빼고 내가 소개할게. 내가 소개할게. 내가 소개하게 해주렴. Let me introduce Lisa to you. 이것도 되죠? 그러니까 Let me introduce Lisa to you. This is Lisa. I'd like to introduce Lisa to you. Let me introduce Lisa to you. 그 다음에 이것도 됐습니다. 나는 원한다. I want.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리사 만나는 것을. 이것도 된다 했죠? 그러면 I want you to meet Lisa. 이것도 되겠죠? I want you to meet 그 다음에 want는 뭐랑 같으니까 would like랑 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would like하고도 I'd like you to meet Lisa. I'd like to introduce Lisa to you. Let me introduce Lisa to you. Okay, Lisa is 14 years ol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ld is Lisa? 뭐라고요? How old is Lisa? 오케이, ok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 is Lisa? 하겠죠? Who is Lisa? She is my best friend. 그니까? 그 다음에 이거 She is very kind to me. 뭐 물었을 때 대답입니다 이거. 평가 물었을 때 대답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녀는 뭐 같니? What is she like? 또는 너는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니? How do you like her? 됐습니까? How do you like her? 또는 What is she like? 그녀는 못 갔니? 또는 얼마나 좋아하니? She's very kind to me. 평가 묻기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이거 뭐 How do you like? 이거 같은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How do you like Lisa? I like her how? Very much. 좋다. 매우 좋아하니까 Lisa는 착한 애다. 직접적으로 친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평가 묻기에 대한 대답 두 가지.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et me introduce my friend Dan. This is my friend Dan. I want you to meet my friend Dan. 소개하기. 오케이. 뭐라. He's very smart and nice. I like him very much. 알맞지 않은 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소개하는데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닌 거로 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개할 때 나이 말해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사는지 얘기해줘도 소개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출신이 어디다 얘기하는 것도 소개고. 그 다음에 그는 나를 만나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얘기는 소개할 때 아무 상관없고 그 다음에 그가 좋아하는 거 뭘 좋아한다고 소개하는 게 쓰는 거죠. 미팅 갔을 때 미팅 갔을 때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어디 출신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그렇죠? 맞습니까? 미팅 갔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어디 출신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묻잖아. 미팅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눈이 둥그러지게. 나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다. 누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전화번호 뭐예요? 있습니까? 아닌 게 얘도. I like him very much. 그 다음에 15번. 대화 윙크는 이런 말. 자, 아까 했던 거 나왔네요. I'd like you to meet Gina. 뭐 하기, 나는 뭐 한다, 원하고, 누가 뭐 하기로, 네가 Gina를 만나기로. 그래서 너랑, 누구랑, 너랑 Gina랑 뭐 해주겠다? 소개해주겠다. 그렇습니까? 뭔가, I'd like you to meet, let me introduce Gina to you. 하고 왔죠? 그렇습니까? I'd like to introduce Gina to you. This is Gina. Hi Gina, it's 그쵸? It's nice to meet you. 어떤 일이다? Nice 한 일이다. 자, it's가 아니고 I'm이야, I'm, 여기 없네. I'm glad. I am happy. I am, 피로 시작하면 I am pleased. 기분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I'm일 때하고 it's일 때하고 다른 거. 그 다음에 의미하는 거 Good to see you. It is good to see you. It is nice to see you. I'm happy to see you. I'm glad to see you. Pleased to see you. 만나서 정말 반갑네. It's my pleasure는 여러분들이 처음 볼 것 같은데 It's my pleasure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얘는 Thank you에 대한 대답이다. It's my pleasure가 뭔지 모르길래 나의 기쁨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친구야, thank you for helping me. 도와줘서 고마워 했는데, it's my pleasure.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나의, 너를 도와주는 건 나의 뭐다? 너를 도와주는 것, is, 너를 도와주는 것, 대신 맞죠. Helping you is my pleasure. 너를 도와주는 건 누구의 뭐다? 나의 기쁨이다. 자, thank you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앞으로 나올 건데, 미리 알아놓으면, 그때 가서 익혀야 될 거, 이거 말고,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그러면 일단 16번까지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오케이. 일단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되새김의 시간 봅시다. 분명히 이번 틀렸고 이거 왜 틀렸어? 시인이 뭔지 몰랐어. 이런 거 어떻게 맞아요? 이거 뭐 했었어? 이거 뭐 했었어요? 싱 아니지 뭐 그걸 봐야 돼. 네, 어느 도시 있어요? 이건 왜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가 그러니까 이거 뭐 잘 쳤다 못 쳤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틀렸고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야 골라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골라둔 이유는?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왔죠. 그렇죠. 내가 막 불렀죠, 지금. 그래서 기분 나빴지, 얘 보여준다.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2번 문제나 1번 문제 이런 것들 시험지에 지급할 푸는 부분 업이라고 써 있는 거 시험지 앞부분에 나오는 거요. 이거는 뭐 어휘 파트는 솔직히 선생님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막 달라져요. 선생님이 독한 마음 먹으면요 선생님이 막 설명 한번 해준 것도 이런 거에서 다 낼 수도 있고요. 조금 열심히 꼼꼼히 뭐 해본 사람들 필기해놓은 사람이 이기는 거든 그런 문제가 나오고 혹시 시인이라는 단어 선생님 가르쳐 주시던가요? 안 가르쳐주셨어요? 확실해?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certain about that?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시험 문제,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는 것들을 잘 필기하는 게 관땡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렇고, 수민이는 20번 몇 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위주로. 또 봅시다. 어색한 거 골라라. Who are you? 남민호. 누구냐 넌? 남민호야. Who is that girl? 걔 누구야? She's my sister Sally야. This is my classmate Sam이야. 소개했는데 저긴데 한번 틀렸죠. Who's your teacher? 이 쌤 누구야? My teacher wears a red shirt. 예, 그래서 묘사하기네요. 묘사하기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얘를 응용해서 다른 대답을 해볼게요. Who's your teacher? 라고 물었는데 나의 선생님은 red shirt를 입고 있는 맨이다. 준비됐어요? My teacher wears a red shirt 할 수 있지만 My teacher는 뭐다? 도맨이다. 도맨은 도맨인데 어떤 red shirt를 입고 있는 이래도 되죠? 그쵸? 그러면 My teacher wears a red shirt 대신에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은 그 남자야 My teacher is the man 맨인데 어떤 in a red shirt 해도 되죠? 보겠습니까? Yeah, who is your teacher? My teacher is the man in the red shirt. 됐습니까? Yeah, look at the girl with the short hair. 저 전치사 위 짧은 머리 소녀 짧은 머리의 소녀가 뭐라고요? 짧은 머리의 소녀 The girl with the short hair. Oh, she's my cousin Alice. Yeah. Who is he? Who is he? He is a new student. 누구야? 새 학생이야. Where is he from? He's from Italy.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does he live? 그는 어디에 사니? 그는 구미에 살아. He lives in 구미. 그 다음에 그는 새로 전학 온 학생이니? Is he a new student? 맞아. Yes, he is. 오케이, 네 직업은 뭐니? What do you do? 이거 말고 넌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네 직업 뭐니? What do you do? 됐습니까? 꼭 직업 묻는 건 아닙니다. 뒤에 꼭 직업 묻는 건 아니고요. 뭐 취미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일요일마다 On Sundays 일요일마다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on Sundays? 이렇게 하면 취미 묻는 게 되겠죠. 일요일로 하는 일이 뭐니? 그럼 뭐 방과 후의 취미 생활 What do you do? 방과 후에 After school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이거는 방과 후 취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rol 어쩌고저쩌고 소개 있겠네요. This is my brother Minha. 자 뭐다?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는 2번이네요. You like my brother. Come and meet. 뭐해서 뭐해라. 와서 만나보려. Come and meet my brother Minha. Come and meet my brother Minha. 뭐하기? 소개하기. 그러니까 I like you. I want you to meet. 또 나왔네요. 그래서 난 네가 만나기 원해. Let me introduce you. 누구에게? To my brother Minha에게. 내가 너를 소개하게 해주려 Minha. 그러니까 누구에게? To my brother Minha에게. 소개하기 표현도 정리해 두시고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건 얘네요. 이것도 Come and meet my brother. 이것도 소개하는 표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20번 얘는 가장 친한 친구 내 친구 뭐야? 그러면 This is my best friend. This is my best friend. 뭐? Mik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안 하면 틀립니다. 소소용 문제에서 이 콤마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동격 됐습니까? 뭐뭐인 뭐. This is my best friend Mike. 다음에 Who is that boy with the glasses? 그렇죠? 그거 없으면 틀리겠죠? 됐습니까? 이런 거 안 해갖고 틀리면 되게 기분 상쾌하죠. 그렇죠? 아우 기분 좋아 막 이러면서 아 다 썼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렇죠? 그렇게 할 거야? 어? 안 되죠.
Sam, look at my friend. Family photo. 저 B의 이름 Sam이다. 그래서 A가 Sam 보고 와서 뭐해라. Family photo 한번 보려고 가족 사진 보라고 했어요. Sam이 뭐래요? Wow, you have a big family. 너는 뭘 갖고 있다. 대가족이구나. Is this your brother? 어떤 사람 가르치고 있죠? 네, he is my brother, 지호. 그러면 brother라고 했으니까 yes, he is 라고 했겠죠. Yes, he is. He is my brother, 지호. How old is he? He is 12 years old. Is this your mom? 어머니니? 자, 그런데 이번에 she is my aunt 라고 했죠. 그럼 이번에 뭐? No, she isn't 죠. No, she isn't my mom. No, she isn't my mom, she is my aunt. Oh, 어쩌고저쩌고. My mom is next to me. 자, 뭐라 뭐라 부른 다음에 엄마의 뭐를 알려주고 있어? 위치를 알려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다. Where is your mom? Where is your mom? 어디 계시니? 됐습니까? 자, 자, 얘는 왜 틀렸냐? 자, 이 부분에 얘는 축약해서 대답할 때 이렇게 쓰면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대답에서 he is는 축약해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왜? 말을 하다 만 것 같아서. 됐습니까? 여기다 뭘 쓰면 Yes, he is my brother 하면 맞지만 Yes, he is. 이거 없어. Yes, he is라고 써야 됩니다. 이건 축약 안 해요. 대답할 때는. 됐습니까? Yes, he is. 이거 없어. Yes, he is. 말 하다 만 것 같아. Yes, he is. 재채기 하는 것 같잖아. 됐습니까? Yes, he is. 이거 없어. 됐습니까? 축약 안 합니다. 대답할 때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아니 그러면 1과 쪽 1 다른 부분 시험 칠 준비가 되었나요? 다른 부분 문법 파트 시험 칠 준비가 되었나요? 자, 1과 문법에서 뭐였냐? 비동사와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뭐 얘기했었냐면요.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He does homework after dinner.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가 한다죠. 무엇을? Homework 언제? After dinner. 그니까 그는 저녁 먹고 나서 숙제합니다. 여기다가 not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그는 안 합니다. He doesn't. Homework 언제? After dinner.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쵸? 선생님 막 딱밤 때리고 막 난리 난다 그랬죠. So he doesn't do homework. 맞습니까? 얘 빼먹고 맨날 애들이 선생님 이거 서술형 문제 나왔는데요 틀렸어요. 죽을래? 이거 얼마나 내가 많이 얘기해 주는데. 어? 그는 한다? He does. 여기다 난 넣으면 자 얘는 무슨 뜻을 가진 애다? 하다란 뜻을 가진 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끝마친다 뭐예요? 그는 끝마친다. He finishes 무엇을? Homework를 언제? After dinner. 여기다 난 넣으면 그는 끝마치지 않는다는 뭐야? He doesn't finish잖아. He doesn't finish. 그러면 finish를 그대로 써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는 끝마친다. He finishes. 그는 끝마치지 않는다. He doesn't finish. 그럼 여기 있는 does를 써야 돼. 어떻게? 여기 s를 빼고 s 여기 있던 does에 있던 s는 누가 가져갔어?
돈트가 가져가서 못된 거야. 돈트가 여기 했던 ES를 들고 와서 못된 거고, 더전스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S는 얘가 가져갔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살포시 와서 그는 안 한다. He doesn't do. 그니까, 그러면 그는 그는 저녁 먹고 나서, 숙제하니? 라고 물으면, 그는 하니? 그는 하니? Does he do? 그렇죠. 이거 꼭 있어야 되겠죠. Does he do? 그럼 여기다가, 여기, 이것도 묻는 문장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끝마친다? He finishes. 그는 끝마치니? Does he finish?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본동사니까 써야 돼, 제발. 없애지 마. doesn't나 does 왔다고 얘 없어진 거 아니야. 여기 있던 s를 얘들이 들고 갔고요. 얘는 빨간색으로 여기 does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 빨간색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와야 돼. 그대로 써야 돼. 제발 없애지 마.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으니까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다 푼 사람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푸느냐 하면 문법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독해라고 써있는 것 같은 것까지 여기부터 독해되고 그러니까 39번까지 푸는 것입니다. 네, 여기 likes니까 그치? 여기 들어갈 말은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죠 그쵸? 이 중에 he, she, it인 건 Harry 그쵸? he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 있는 we는 we라서 안되고 Carl and I는 뭐라서 안돼요? we라서 안되죠 그쵸? 그 다음에 the children 뭐라서 안돼요? 데이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his sisters 뭐라서 안 돼요? 데이라서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we, they인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are very kind to me. 그럼 이번에 들어갈 말은 안만 길어봤자 뭐 또는 뭐 또는 뭐가 아니라야 돼. he, she, it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he는 안 되고 수진 안만 길어봤자 she라서 안 될 거고 the girl은 she라서 안 될 거고 Dan's brother는 he라서 안 될 거고 your cousins는 they니까 될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풀어봤는데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주어를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틀린 거 자 이거 25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많이 주의를 줬어요 그니까, 아, 22번 말고, 뭐, 22번도 그렇지만, 뭐, 밑에 있는 23번도 그렇고, 다 그렇죠. does Anne get up at 6? Does she get up? Does she get up? 맞습니까? Does she get up? Does she get up? 맞죠? 그니까, does 나오고, she 나오고, get. 여기에 틀리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get 쓴다든지, 거꾸로, 아니면 여기다가, do and get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안 된다 해서 does she get up 자 이거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거에서 그랬더니 no she doesn't 네요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no she doesn't no she doesn't get up at 6죠 그쵸 no she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 맞죠 그쵸 부정 조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렇습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정의 조동사인데 don't가 아니고 doesn't 쓰는 she가 왔으니까 하지만 she get up at 7이 아니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she gets up at 7 해야 되겠죠 4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를 풀 땐 제발 틀린 걸 찾고 바르게 고쳐주면서 푸는 게 그게 정석이겠죠 답만 고르는 것보다 그 다음 26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주의를 많이 줬던 문제예요 그쵸? 맞습니까? Look at those boys 저 멋진 애들을 좀 봐 Do you know them? them을 보내주셨어요 Do you know those boys?
그렇습니다. 자, 도즈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도즈는 뭐와 관련 있는 말입니까? 디스하고 관련 있나요? 데드과 관련 있나요? 그렇죠. 데드 뒤에는 셀 수 있는 녀석의 단수만 가능하죠. 그렇죠? 데드 뒤에는 단수고요. 도즈 뒤에는 무슨 형이 반드시 와야 되겠다? 복수형이 와야 되겠다. 저것들이란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디스도 있죠. 디스하고 디스의 복수형은 뭐예요? 여러 형태의 디스의 복수형은 뭡니까? 디즈 말죠. 디즈 뒤에도 꼭 복수형 와야지. 디즈 보이 하면 안됩니다. 디즈 보이, 디즈 보이즈, 댓 보이, 도즈 보이즈.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1번이 지금 맞는데 1번을 여러분들 틀리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 look at those boy 한다든지 아니면 look at that boys 다 틀렸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look at that 뒤에는 단수, look at that boy, look at those 뒤에는 반대로 복수, look at those boys. 그렇습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거 쓸 때도 자꾸 물어봅니다. do you know them? 이거 do you know they 하면 안 되겠죠. 목적격으로 와야 되겠죠. 그걸 알고 있니? Okay. Do you, does you는 아니겠죠. Do you know? 그랬더니 yes, I am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Yes, I do라 해야 되죠. 왜 yes, I do 해야 됩니까? 얘를 보고 뭐라 하냐. 대신원 동사 뭐? 대동사. 그러면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인 이유는 누가 뭐든지 왔기 때문에 yes, I know them 대신 왔기 때문이죠. Yes, I know them. Know them, know them이라는 일반 동사 대신 쓸 수 있는 건 be 동사 가지고 대동사 두다. They are my classmates. 그래서 이거 학생님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틀린 데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쟤들을 봐. 아니, 뭐 알아. 지금 다 친구들이야. 그래서 왜 틀린 거야? 이런 거야. 절대 이러지 말라 했어요. 그니까.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걸 고르라 했는데 왜 둘 다 4번을 골랐을까? 이상하네. 그렇지? 그럼 하나씩 바르게 고쳐봅니다. 1번 선배님이가 바르게 고쳐보세요. 틀렸으면 바르게 고치고 맞으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니까 1번 어떻게 할까요? 아, 여기 We lives in 서울. 맞다. 그쵸? We lives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e lives, we live. lives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He lives, she lives, it lives. 이게 틀렸죠. 자, 27번 같은 문제 푸는 방법. 틀린 부분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여러분들 시험지도 내 시험지하고 내가 푼 거하고 같이 이번에 시험 쳤을 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왔을 때.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반드시 뭐 하자? 바르게 고치자. We lives가 어디 있습니까? We lives죠. We live. 그럼 어디에 in 서울 이렇게 해야 되겠죠. We live in 서울. 그 다음에 2번 선비 맞아요 틀려요. 이번 문장 또 Your mama scientist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까? 그럼 발음 고치면 뭐죠? Does your mom a scientist? 아니죠. Is your mom a scientist? 겠죠? Is she a scientist? Is she a scientist? Yes, she is a scientist. No, she isn't a scientist. Is she a scientist? 동의하십니까? 다음 계속해서 They doesn't have chicken. They doesn't have chicken. 그래서 주인 빨리 고치면 데이인데 어떻게 도즌트입니까? 데이 도즌트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 데이 don't have죠. 데이 don't have.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군데만 틀린 게 아니죠. They don't have chickens. 치킨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치킨 하든지 chickens 하든지 저렇게 써야지. They don't have chickens. 저렇게 쓰는 게 없어요. They don't have chickens. 또는 chickens 하기 싫으면 They don't have a chicken 하든지 쓸 수 있는 동사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없습니다. They don't have chickens.
충분히 가만 보니까 don't 어땠으면 너는 어땠으면 잘 모르는 건데. 어? 근데 알겠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They don't have chickens. 그 다음에 Are the children one picture?는 맞아요? 골랐는데 틀렸으니까 틀렸겠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더 칠들은 안만 길어봤자 Today want pizza 이 말이죠. 오늘은 피자를 원하니 Want 일반 동사니까 묻는 말 하면 Do, does, didn't, that, day랑 써야 되니까 Does, day도 안 읽고 Do they want pizza? Do the children want pizza? 자 4번은 더 칠들은 이 day라는 구유치 복수형이라는 거 Does 아닙니다. Does the children want pizza가 아니고 Do the children want pizza? Do they want pizza니까 원하면 뭐라 그래요? 원한다. Yes, they do. 그렇습니까? Yes, they want. Yes, they do. 원하지 않으면 No, they want. 그 다음 피자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피자 한 조가 A piece of pizza. Pizza's a pizza 이런 거 없어요. 아? Do the children want pizza? Yes, they do. 그 다음 Is your nickname Little Puppy? Your nickname 안만 길어봤죠? Is이죠? 그럼 Is it little bit puppy? 하면 되겠죠. 너의 별명 그것은 강아지니? 어린 강아지니? 맞으면 Yes it is 아니면 No it isn't 자 27번 다시 만났을 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학교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e live in Seoul. 만약에 we가 아니면 he나 she나 it이나 뭐 my mom이나 my aunt이거나 뭐 the girl이면 the girl lives in Seoul이겠죠. 하지만 the girl and I면 we니까 the girl and I live in Seoul.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많이 틀렸던데요. Is your mom a chief scientist입니다. Is she a scientist 해야 되겠죠. 여기 뭐 여기 있는 녀석이 뭐 scientist가 뭐 동사도 아니고. 자 이런 문제 풀 때 얘를 자꾸 바꿔봐라 대명사로. 그러면 does she a scientist야? Is she a scientist야? Is she a teacher야? Does she a teacher야? 이거하고 똑같죠? 네? 그 다음에 they don't have chickens. 네, 그 다음 보겠어. 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보강할 거니까 아? 네 보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2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 뭐뭐 is a great pianist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걸로 알맞지 않은 말은 뭐를 모르란 말이야 이 중에. He, she, it 또는 he, she, it으로 바꿨을 수 없는 걸 모르란 말이죠. 맞습니까? 여기 is니까. 그럼 세호 안만 길어봤자 He,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나의 부모님들 그들이죠. My friend가 만약에 여자라면 She, your brother는 당연히 He, Miss White네 Miss White 안만 길어봤자 She 그니까 그래서 My parents가 만약에 여기 My parents 아 His parents His parents가 만약에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바꿉니까? 문장을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His parents are great pianists 가 돼야 되겠죠. 복수형 써야 되죠. They are great, 어도 빼고요. They are great pianists. 됐습니까? 다음에 29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시험지에 말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뭐 써있어요? 그니까? 그러면 Cindy. Cindy doesn't have meat이네요. 그렇죠? doesn't 줄임말이고 does not have meat. Cindy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doesn't have meat. Cindy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뭐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does he like tennis? Does he like tennis? Does your father like tennis? 너희 아버지 테니스 좋아하시면 yes he does. 안 좋아하시면 no he doesn't. Does your father like tennis? Does he like tennis? Yes he does. No he doesn't. 그 다음에 이 문장 완성시키면 그는 무엇을 입니? 이 청바지를 입냐? 라고 묻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 이 청바지 입니? 라는 질문은 뭐야? 그는 이 청바지 입니? 라고 묻는 것은 뭐라고 그러는데? Was he wear the jeans? 아니, 그죠? Was he wear the jeans? 예, 그래서 wear가 일반 동사니까 does를 써야 되겠죠. Does he wear the jeans? Like 일반 동사죠. Have 일반 동사죠. Wear 일반 동사니까 do does these 뭐 이런 거랑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사는 그녀의 숙제를 매일매일 한답니다. 그러면 리사는 그녀의 숙제한다. Lisa does her homework every day. 그럼 리사는 매일매일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뭐였더라? Lisa doesn't do her homework every day. Doesn't do her homework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Lisa do 한다 했죠. Does Lisa do her homework every day? Yes, she does. No, she doesn't. 그 다음에 5번은 너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넌 아니? Do you know her phone number? Do you know it? 이 말이죠? 누가 알아? Her phone number? 됐습니까? 네,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29번 같은 문제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에 30번도 들어갈 게 다른 거. 그러면 How old are you? 그렇죠. 이번엔 be 동사네요. 그러니까 29번은 일반 동사에 뭐 not을 넣거나 자, 참. 아, 29번에 한 가지 더 할 거 있다. 여기에 does나 do 중에서, 나머지랑 쓰임이 다른 거 하나. 하는 일이 다른 거 하나는 몇 번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에 does나 do 중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형태가 다른 건 5번이야.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건 5번이지만, 내가 묻는 건 뭐냐. 여기에 does나 do가 있는데, 나머지랑 쓰임이 다른 게 하나 있어. Simply does not have me. Does your father like tennis? Does he wear the jeans? Lisa does her homework every day. Do you know the phone number? 중에 쓰임새가 다른 건 몇 번입니까? 4번이 다르죠, 4번. 4번이 왜 다른지 얘기해주세요, 좀 이따가. 4번과 왜 쓰임이 다르고, 4번과 나머지 애들의 쓰임새 뭐가 다른지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자, 이번엔 비동사 들어가는 거. How old are you? 그 다음에, 뭐 he in the kitchen? Is he in the kitchen? Yes, he is. Yes, he does. 아닙니다, 이번에. Yes, he is. No, he isn't. 그 다음에 Mr. Jackson. 안만 길어봤죠? He. 그러면 Mr. Jackson is my uncle. He is my uncle. 그 다음에 your best friend. 안만 길어봤죠? 못 들어 뭐. Your best friend. 못 들어 뭐. He or she. 그러니까 뭐. Who is your best friend? 여기에 friend 뒤에 s를 만약에 붙였다. best friends였다. 그러면 who is your best friend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who are your best friends가 돼야 되죠. your best friends는 안 만들어봤다 보니까 they니까. 자.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 간호사시니? is your mom a nurse? 이번에 답은 1번이죠. 좀 다시 돌아가서 29번에 4번에 Lisa does her homework every day만 다른 것과 다르죠? 왜 4번에 있는 것과 왜 다른가요? 4번만 무슨 뜻이에요? 4번에 있는 does만 무슨 뜻입니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Lisa는 한다. 4번에 does를 보고 뭐라고 한다 했더라? 본동사라고 했어. 4번만, 그러니까 그 본동사란 말이 어려우면 4번에 있는 does, Lisa does her homework 할 때 does만 하다란 뜻을 갖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1번은 어떤 문장에 not 넣으려고 나타납니까? 1번은
쓴다는 먹는, 신디는 고기 먹는다는 거야. 신디는 먹는다. Cindy has meat. 이치 해도지만 has가 먹게 한 것도 있죠. Cindy는 고기 먹습니다. Cindy has meat. 그러다가 뭐 놀라고 온 거야? 난 놀라 하다 보니까 doesn't have가 Cindy has meat에다가 난 놓으면 Cindy doesn't have meat 되니까 부정 조동사죠. 그렇죠?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Does your father like? Like가 본동사죠. 뜻을 갖고 있는 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Does는 뭐 하려고 온 거야? 문장에다가 물고 붙이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뭐 뭐라 한다? 의문 조동사라고 한다 했죠. 맞습니까? 너의 아버지는 좋아하신다는 Your father likes Your father likes tennis. 네, 좋아하시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Does he like? 3번도 2번하고 똑같죠. 2번하고 3번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5번도 Do you know? 그러니까 2, 3, 5가 쓰인 채가 똑같죠. 2, 3, 5 쓰인 채 똑같고 1번도 똑같진 않지만 다 비슷하죠. 그래서 1, 2, 3, 5를 보고는 조동사에 두라고 나중에 보나 물을 열어 나타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다음 쪽. 자, 어법상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Those toys are mine. 맞아 틀려. Those toys are mine. 맞아 틀려. 맞습니다. 왜 맞죠? Those toys, 아마 들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mine. 그렇죠? 저 장난감. 그 다음에 다 유심히 봐야 되고 여기에 that toys 해도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those 뒤에 복수형. 만약에 that이 여기 있다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That toy is mine 해야 되겠죠. that 뒤에는 단수고 that toy는 it이니까 it is mine 해야 되겠죠. those toys는 they. those 뒤에 복수형, that 뒤에 단수형. 그렇습니까? Okay, your brother isn't 14 years old. 그렇죠? 맞죠? He니까, he isn't 14 years old. 그리고 Jimmy, Jimmy, he니까, he doesn't read, so he doesn't read newspapers. 그는 신문을 읽지 않는다. 그 다음에 Mr. Owen, 안만 길어봤죠? He isn't my homeroom teacher. 맞죠? Mr. Owen isn't my homeroom teacher. Owen 씨는 나의 담임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this restaurant don't open on Sundays. 무슨 얘기 하고 싶었습니까? 이 식당은 don't open 뭐 하려는가? 열지 않는다. on Sundays 같은 말 뭐 할까? on Sundays 같은 말 every Sunday 뜻은 일요일마다 이 식당은 일요일마다 열지 않는다. this restaurant 안 맡기고 봤자 그러니까 어떻게 붙여야 된다? it don't open 아니면 뭐? it doesn't open 해야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It doesn't open이죠. 그럼 나는 매우 행복하면 I am very happy today. 뭐라고 물었길래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을 때 뭐였더라? 아픈 느낌. How are you today? 맞습니까? 너 오늘 어떠니? How are you today? How에 대한 대답 I am very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Her friends는 키가 크고 건강하다. Her friend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 다음에 토라고 healthy,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래서 키큰 건강한 어떤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슨 동사? 비동사, 그래서 They are for them healthy. 됐습니까? 그 다음에 34번부터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더 여기 not이 들어갈 위치래요. not이 들어갈 위치.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 추약형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문장 not을 넣으면 누구는 오버되어 있는 뭐 저기 있는 여자는 어디 출신이 아니다. 영국 출신이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시 들어갈 위치는 The woman over there. 저기 있는 그 여자 The woman over there를 아마 길어봤자 물어봤을 수 있고
The woman over there, 저기 있는 그 여자 안 만기로 봤다. She, 그러면 she is not from the UK.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okay. 그래서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알겠어? Okay. She is not.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is not을 추격한 거, is to. 그러니까 she is from the UK. Is she from the UK? No, she isn't from the UK. 그 다음에 이걸 의문문으로 바꿔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리는데요. 어떤 식으로 첫 번째 틀리느냐 자, 봅시다. 일단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뭐 했냐 끊어있기 했어요. 끊어있기. 그래서 누가 뭐 한다부터 찾는 거죠.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Miss Wilson은 teaches 한다. 무엇을? Math를. 어디서? At school. 그러면 이런 거 문장의 종류를 의문문 바꿀 때 갖고 놓을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뭐 붙이라는 얘기인가 그냥 물음표만 붙이라는 얘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땅콩 부분만 만져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얘가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 숨어 있어요? 저도 숨어있죠. 그러면 그녀는 가르친다 라는 말을 그녀는 가르치니 하면 되니까 뭐예요? Does Miss Wilson. 그 다음에 여기 does 빠져나갔으니까 teach는 뭐가 되면 돼? teach는 teach가 되면 되겠죠. Does Miss Wilson teach? 그 다음 나머지 애들 그대로 보면 되네요. Math 어디에서? At school. Does Miss Wilson teach math at school? 윌슨 선생님, 아, 윌슨이라는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십니까? 어?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하는 만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우리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중학교 가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만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 시험 문제, 아, 배웠던 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모두 의문문으로 바꿔 쓰라는 게 뭔 소리구나.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끊어읽기 하기네요. 그쵸? 오케이. 누구는 테드는 무엇을 야구를 어떻게 아주 많이 뭐한다? 좋아한다. 그럼 테드는 좋아한다. 테드 likes 무엇을? 베이스볼. 어떻게? 엘먼.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테드는 좋아한다. 테드 like 테드는 좋아하니 네, 그 다음에 테드는 무엇을 좋아하니라고 이번에 물어볼까요? 무엇을? Why? 테드는 좋아하니? Does Ted like? 그래서 What does Ted like? He likes baseball very much. 그 다음에 37번부터는 틀린 부분 찾아서 바르게 붙였어요. We doesn't have much time today. 누가 뭐 한대요? 누가 다 찾으면 되겠죠? 누가 뭐 한다? We가 doesn't have 한다. 무엇을? Much time 언제? 오늘. 자, much time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오늘 many하고 much를 비교해 설명한 적 있죠? 그쵸? 그 다음에 time의 뜻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time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번 횟수라는 뜻도 있죠? 근데 이 문장에서 얘기한 건 우리는 많은 횟수가 없다는 얘기야 많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시간이 어떤 얘기인가? 그러면 타임이 시간이라는 뜻일 때 셀수? 셀수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many time이야? much time이야? much time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틀린 부분은 we doesn't have가 틀렸죠? 그렇죠? we doesn't have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돼? we don't have죠? 그러니까 we have가 안 나오면 we don't have 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긴 나온 거래.
그 다음에 끊어 있게 해볼게요. What do your little sister want for her birthday? What do your little sister want for her birthday? 끊어 있게 하면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이 말이죠? 무엇을 그쵸? 그다음에 하다시 찾으면 되겠네요. 하다시 하다시 있으면 그쵸? 원투에서 끊기겠죠? 그럼 무엇을 누가 뭐하니? Your little sister가 뭐하니? Want하니? 너의 여동생은 뭘 원하냐? 그쵸? 뭐 때문에? For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To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Does로 바꿔줘야 되죠. 이유는 Your little sister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그래서 What do she want? 아니고 What does she want? 아, 오, 이렇게 나오겠구나.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What does she want? What does your little sister want for birthday?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색한 거 보라랍니다. 오케이. 대화 파트에 나올 것 같은데 문법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봅시다. Is your mom in the bathroom? Your mom 안만 길어봤죠? She 그러면 bathroom에 계시면 Yes, she is. Yes, she does가 아니죠 이거? 그렇죠? Yes, she is in the bathroom.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따져야 될건 뭐? 뭐꼭 생각하기 생략된 말. 됐습니까? 이거 꼭 따지세요. 이런 문제에서 눈이 담고 하면 생략된 말. Yes, she is in the bathroom 해줘야 됩니다. 꼭.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Are you busy? 넌 어떻니? 바쁘니? 그렇죠. 안 바쁘면 뭐라 그래야 돼요? No, I am not 뒤에 생겼던 말 busy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No, I don't busy가 아니고 No, I'm not busy죠. No, I'm not busy. Are you busy? 자,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생략된 말을 생각하라는 그 문제입니다. Busy는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Do you have brothers? 너는 남자 형제 있니라고 물었어요. Yes, I do. 자, 이런 둘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더라? 대신 온 동사 하다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뭐 대신 왔다? Do you have brothers? Yes, I. 둘은 뭐 대신 왔다? Yes, I have brothers. 대신 왔죠. 어? Does she wear glasses? 그녀는 안경 끼니? Yes, she does. 이 does를 보고 또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럽니까? 대동사라 그러죠? 대동사 써야 되는 이유. 뭐 대신 왔다? Yes, she wears glasses. 어? Wears glasses. Do they study Chinese? No,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they don't. Don't study Chinese. 그들은 Chinese 공부하지 않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법 문제. 먼저 수민이 아이 졸려? 졸려? 졸리면 안 돼. 수업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렇지? 근데 얘는 틀리기 위한 거에 관련 이제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분이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 위 인생의 성은 아무도 알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뭐 한다? 위가 리즈 한다. 어디에? 위 인생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틀린 줄 알고 그게 중요한 거야. Do your mom of science 천천히 한 번씩 Do your mom of science 뭐든 뭐든 맞는 거야. 이 생각을 맞는 거라고 뭔가 어디에 가다 그냥 발에 붙일 수 있겠어. 자, 이걸 발에 붙이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있어요. 사이언티스트를 봐봐. 너의 마음은 엄마고, 너의 엄마는 과학자니? 너의 엄마는 과학자니? 너의 엄마 아버지라고 그녀는 과학자니? 그녀는 선생님이니? 정신의 티처방법은 똑같은 거야. 그냥 티처 자리에 엄마는 그거 잘 아시게 사이드에서 지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They doesn't have chicken. They doesn't have chicken. 뭘 준다? 나한테 뭘 알고 있었어. 버전트 해브를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 데이가 아니고 뭐가 해야 되나? 히, 쉬, 이 혹시 더 차일드야 더 친드론 더 차일드 버전트 해브야 더 친드론 버전트 해브 혹시 더 차일드 단수어가 아니고 그래서 누가 자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 누구 모르겠어 이거 어떨 때 하다시에 S 쓰면 어떨 때 안 써야 되냐 그걸 바꾸는 거야. 그럼 이걸 B동사 쓸 자리로 맨 뒤로 가는 거야. 그럼 4번에 Are the children one picture? 그걸 중간 맞다는 대목을 읽을 수 있거든요. 맞다는 대목을 읽을 수 있거든요. Are the children? 맞은 picture에 뭐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피자를 원합니까? 그럼 원트는 하다시야. 원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있는 거야.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를 써서 뭘 문제를 붙이고 싶고 뭘 문제를 붙이고 두가 와서 뭐 알아보는 거야. 그냥 하나씩만 있는 거야. 그냥 두 번씩 붙이고 싶은 게 원터니까 데이니까 거기서 만약에 두가 있거든. 두가 출구를 많이 붙일 때 데이가 붙일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봐봐. 무슨 심지가 중요한 거야, 무슨 워트가 하다시피, 그 안에 자꾸, 어, 워트는, 워낙 머릿속에 얻은 일은, 워트, 라이프, 라이프가 단, 무슨 축구, 좋아하는 축구. 빛, 먹다, 고, 하다. 안에 숨어있어, 뭐가, 불러, 불러, 보고 싶은 거 같아. 내가 또 숨어있어.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목 때리고 있지만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계세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할 거 가진 거 아니야? 가진 거 아니야? 아니, 대충하게. 그럼 얘는 여기 이제 들어갈 말 나머지 말 다른 거 보는 거 여기 무엇을 넣어야 될까 생각이 들었어? 준비 거나 해야지.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가 낫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순디가 고기 먹는다 말이야. 문장으로 순디가 먹습니다.
Okay? Simply has been에다가 뭘로 나한 걸까? Simply doesn't has가 아니고 simply doesn't have. Okay? 이거 대부분 이거 뭐 똑같은 거 틀린 거지? 그치? 그럼 누구도 고쳐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your father 아마 물어봤죠 뭐다? 이 그를 좋아하는 너와 real life 알겠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뭐 your friends가 왔어. 그쵸? 우리 친구들한테 좋아하니 였으면 여기에 더하지 your friends가 아니고 뭐가 되는가? your friends는 안 물어봤죠 뭐다? they니까 does they want, does they like 하는 거는 뭐가 되니까? do they like, 그러니까 do your friends like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이니까 그림 참고하니 안 틀리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가 훌륭할까? 이건 그냥 아니 그냥 됩니다. 자 여기에 나아지는 여성이라고 우리가 is not 지금 뭐가 isn't라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뭐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보다 저기에 is를 뺏었고 여자죠 여자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우리 출신이 아니다 우리 출신이 아니야 또 뭐뭐뭐 there는 아무 문제가 없다 she죠 she 속에 나서 보일 수 있고 그치. But she is not. She isn't 없는 거야. 해야 되겠지? 자, 내 생각에는 이 문장이 첫 번째. 한국 끊어있기가 안 되기 때문에, 끊어있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기에 있는 여자. 아, 그녀는 영국 출신이 아니다. 그녀는 영국 출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중학생이 없지. 우리 친구 생각을 듣고 간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who is teaching the math at school? who is teaching 뭐지? 우리 끊어 얘기했잖아. 뭐 누가 뭐 한다 지금 누가 뭐 한다는 거야. 자, 일본문으로 바꿔서 쓰자 얘기는 누가 뭐 한다는 누가 뭐 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 표현이 누가 뭐 한다, 미스미스를 터치서 한다, 뭐를 표현하고 어디에서 바꿔야 되고 누가 뭐 한다를 그냥 누가 뭐 하는 게 바꿔야 돼.
This is the number of the Mika. She got to choose the number. So she went to the number. So she go, does this Wilson, or the Tanaka, does this Wilson teach you math as to a family's nuclear? In the team, you are needed a man. I'm cool. So, you're fine.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틀리는 부분. 자, 이것도 표현입니다. 누가 뭐 한다? We doesn't have.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무엇을? What's the time? 안 해주면 언제? 그러면 We doesn't have가 맞는지, What's the time? 맞는지, Today가 맞는지. We doesn't have. 맞은 이유 같아. 그치? We doesn't have가 맞는지, He doesn't have. My father doesn't have. 이 okay?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많아. 똑같습니다. 그러면, what? 자, 이런 게 조금 많이 들려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들려있어요. What do your system want? 하다시에서 실험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너의 리더 시스템은 원하는 거야? 그치? 그래놓고 뭐하? 맨날 따지자. 이거 리더 시스템 안 넘는 거 같다. 주의 느낌은 what do she want? 뭔가 이상하네. 뭐 하려고 하니까 what do she want?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많이 왔다고 생각해. 네가 지금 내 예방을 듣고 말하는 거야. 뭔가 지금 내가 뭘 주면 자세히 문제를 풀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문제를 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 이따가 이렇게 제일 돈 버리는 방법이 뭔지 알아? 계속 풀고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풀고 채점하고 내가 뭘 왜 틀렸다는 걸 다 풀고 이해한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마찬가지 포켓파트. 이거 뭐 시석 쓰고 있는 거 있잖아. 뒤에서 이면을 쓰고 달라고 해. 재밌을까? 재밌어.
Thank you.